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팝잇 만들기 제 2탄 삼각 팝잇 만들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요. 삼각형 팝잇입니다. 뒷부분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눌러주세요. 뒤집어서 다시 또 나온 부분을 누릅니다. 이렇게 누르면서 스트레스도 풀수 있고 친구들과 같이 게임도 할수 있는 이 삼각 팝잇을 이번에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를 준비해 주시고요. 종이는 7.5cm 학종이를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먼저 종이를 좀더 두껍게 만들기 위해서 종이 두 장을 이렇게 겹쳐서 붙여서 양면으로 만들어 줍니다. 목공풀을 이용해서 붙여주세요. 골고루 풀을 발라서 붙여줍니다. 이렇게 약간 두꺼운 종이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삼각형으로 접어 주세요. 이렇게 접어 주시면 이 부분이 누르는 부분이 됩니다. 그다음에 사각형으로 접어줍니다. 이렇게 두번 사각형으로 접어주시고요. 이 부분에 맞추어서 한번더 접어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번더 접어줍니다. 다른 부분도 똑같이 만들어줍니다.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접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끝부분을 여기에 맞추어서 접어줍니다. 접어준 부분을 이번에는 가위를 이용해서 잘라주세요. 식으로 잘라줍니다. 맨 위에 부분, 접혀진 부분을 이렇게 접어서
풀을 발라서 붙여줍니다. 이렇게 풀을 발라서 붙여주세요. 네, 그럼 이런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한번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부분을 이런 식으로 붙여주셔야 됩니다. 부분에 풀을 발라서 붙여주시고요. 자, 뒤에 부분도 풀을 발라서 붙여줘야 됩니다. 이 부분과 뒷부분. 주시고요. 뒷부분도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 다음에는 이 부분, 이 보라색 부분을 위로 뒤집어서 꺾어서 올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꺾어서 올려주세요. 그리고 뒤집어서 잘 접어줍니다. 눌러줍니다. 그러면 팝잇 한 개가 완성이 됩니다. 이 부분을 눌러주세요. 눌러지죠?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세 개를 더 만들어 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총네 개를 만들어서 붙여줍니다. 삼각형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붙여줄 겁니다. 이쪽에 풀을 발라서 붙여주세요. 종이가 두꺼워져서 붙이기가 어려운데요. 목공풀을 잘 발라주셔서 꾹꾹 눌러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잘 붙여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이 팝잇을 펴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잘 모아주세요. 모아서 펴줍니다. 그리고 더욱더 튼튼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만나는 부분들을, 끝부분들을 풀을 말라서 이렇게 붙여줍니다. 끝부분에 약간만 풀을 발라주시고요. 이렇게 붙여줍니다. 이렇게 끝부분에 풀을 조금 발라주셔서 이렇게 붙여주세요. 더욱더 튼튼한 팝잇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누르면서 스트레스도 풀수 있고 같이 게임도 할수 있는 삼각 팝잇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양한 팝잇을 만들어 보세요.